2월 14일 일요일 오전 현안 서명 브리핑 했던 거 방송용 싱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후보자들의 동상이 모음 서울시 나눠먹기. 서울시는 여러분의 생일 케이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와 나경원 예비후보가 제3지대 안철수 예비후보와 함께 서울시 공동운영의 뜻을 모았습니다. 1년 남짓한 서울시장 임기를 몇 개월씩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뜻인지 서울 동작 을시장 나경원, 서울 광진을시장 오세훈, 서울 노원병시장 안철수로 시정을 나눠서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무슨 야권 후보들의 생일 케이크도 아니고 선거 전부터 누가 돼도 함께 나눠 먹자고 약속하는 모습이 시민들 보기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당선증과 꽃다발도 돌아가면서 들고 사진을 찍고 축하 케이크 촛불도 돌아가면서 끄실 작정입니까? 서울시는 천만 시민의 것이지 야권 후보자들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 않은 후보들끼리 모여 시정을 같이 운영할 거면 경선은 왜 하고 선거는 왜 하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않을 실체 없는 공동운영 제안, 결국 야합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에 떨어져도 내 밥그릇 하나는 제대로 챙기겠다는 얕은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유능한 한 명의 선장이지 무능한 여러 명의 선원이 아닙니다.